산림청은 건조한 날씨 속에 최근 경남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역대 처음으로 우기를 앞둔 6월에 산불 대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산림청은 중앙과 지역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산불 예방과 감시, 초동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